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 감성으로 꾸며진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C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PC들보다는 사이즈가 좀 큼직한 케이스에 조립된 시스템입니다. 일단 고객님과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했고요. 최종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 수냉 빌드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꾸며진 고객님의 PC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AMD Ryzen 7 7800X 3D입니다. 고성능 게임 용도로 이번 PC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서는 AMD CPU를 선택하셨고요. 7950X 3D까지 고민을 좀 하셨다가 최종적으로는 7800X 3D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더보드는 화이트 감성을 위해서 ASUS의 ROG Strix B650A 게이밍 와이파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메모리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5 RGB 화이트 모델이고요. 32기가 2개, 총 64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의 GeForce RTX 4090 트리니티 OC 모델이고요. 워터블럭을 장착해서 커스텀 수냉으로 함께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80 프로 2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서플라이는 맥스엘리트의 맥스웰 듀크 1300W 플래티넘 풀 모듈러 화이트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꾸며진 케이스는 리안리의 PC511B EVO XL 화이트 모델입니다. 저희 사이오닉에서 처음으로 구성해본 케이스인데요. 일단 기존 511XL 케이스에 있던 이 중앙 프레임을 사용자가 원한다면 손쉬운 제거가 가능해서 더욱 깔끔해졌고요. 편의사항도 많이 개선되고 무엇보다 사이즈가 정말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튜닝 포인트 슬리빙 케이블은 리안리의 스트리머 플러스 V2 제품을 이용해서 마더보드와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모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수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와 그래픽 카드까지 안정적인 냉각을 위해서 케이스 상단과 하단, 측면까지 140mm 냉각 팬 3개가 장착되는 420mm 라디에이터 무려 3개가 장착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360mm 라디에이터 3개 장착을 생각하셨는데요. 이 리안리 케이스에 360mm 라디에이터를 장착하니까 이 외곽이 좀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무조건 140mm 냉각팬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420mm 라디에이터 3개를 장착해드렸습니다. 정말 꽉꽉 채워져서 빈 공간이 없죠. 이 라디에이터 냉각을 위한 냉각팬 모두 리안리의 유니팬 SL-INF140 모델이 장착되었고요. 후면 배기팬은 동일 모델 120mm 제품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커스텀 수냉의 구성은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 카드, 상단 라디에이터, CPU, 측면 라디에이터, 그리고 하단 라디에이터까지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었고요. 냉각수의 수온뿐만 아니라 유량, 유속 확인까지 가능한 수온계, 그리고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빠짐없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CPU 워터블럭은 사이오닉의 WB600N 모델이고요. VGA 워터블럭은 바이크스키의 RTX 4090 전용 워터블럭이 장착되었습니다. 펌프는 사이오닉의 SRL 펌프 200mm 화이트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적용된 모든 배관은 3차원 동감 밴딩 후 크롬 도금까지 깔끔하게 완료해드렸고요. 실버 크롬 피팅 그리고 컬러리스 냉각수가 주입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스템 내부의 모든 LED 색상은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LED 제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으로 언제든지 손쉬운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진 고객님의 화이트 감성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커스텀 수냉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대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저희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멋진 시스템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